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족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족욕 좋다는 건 다 아시죠? 저도 뭐 여기저기서 이제 주워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족욕을 하면 뭐 이제 인체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뭐 몇 프로 올라가가지고 뭐 몸이 굉장히 좋아진다 어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뭐 이 족욕 기계 한 대가 고장이 날 정도로 뭐 열심히 해봤는데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. 그래, 야 이거 뭐 이 족욕해도 뭐 크게 좋은 거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반신욕을 또 해봤습니다. 반신욕을 하니까 잠은 잘 옵니다. 근데 뭐 반신욕을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목욕탕 가가지고 이제 욕까지 한번 해봤는데 이제 좀 오래 있으면 좋은 줄 알고 한 30분 이제 이렇게 목욕탕에 앉아있더만 나오니까 어지럽습니다. 왜냐면 이 열이 머리 쪽으로 만약에 온도가 뭐 한 40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나면 머리가 이 내가 정신이 없죠. 그래서 요까지 몸 담그는 거는 별로 이제 제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반신욕도 뭐 잠 잘 오는 거 말고는 뭐 크게 그런 게 없는데 족욕이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. 인체 온도는 이제 저 멀리, 그러니까 심장에서 제일 멀리 있는 저기서부터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야지 별로 이렇게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탈도 없고 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족욕 좋다는 건 들어봤는데 어쩌면 더 좋을까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한 달 정도로 막 부지런히 해본 게 있습니다. 그게 뭔가 하니 족욕 물에다가 식초를 타는 겁니다. 이제 이렇게 사람 먹는 식초죠. 식초를 이제 거기다가 좀 타가지고 족욕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식초 이제 원액을 타는 게 아니라 조금만 타는 거죠. 조금만 타가지고 이제 그 물로 하니까 이렇게 이제 땅구멍이 뭐 생기고 이제 이게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. 마트에서 파는 식초 그런 거는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직접 만드는 이제 천연 발효 식초를 가지고 요걸 타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조금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. 야 이거 좀 다른데 이래 가지고 이제 제 몸에 맞는 식초를 해요. 자기 몸에 맞는 식초를 그래가 이제 한 거 조금 그렇게 경험했고 그 다음번에 이제 제가 한 거는 제가 요거를 좋아합니다. 지금 벌써 다 먹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요즘 밀감이 굉장히 싸죠. 이제 밀감 바나나 엄청 쌉니다. 그래서 이제 밀감하고 바나나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물을 한 반틈 붓습니다. 이제 밀감 바나나 물 그리고 이제 균을 여기 넣죠. 이제 유원 플러스균 이제 업그레이드된 균이죠. 되게 좋습니다. 요거를 이제 저는 이제 덩치가 있다 보니까 여기 한 5스푼 정도 넣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한 스푼만 넣어도 상관없어요. 저는 이제 이렇게 덩치가 있어서 뭐든 좀 많이 먹어야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기다가 조금 제가 넣고 이제 저걸 믹서기로 갈아버립니다. 그러면 되게 맛있어요. 그리고 약간 간을 해야 됩니다. 그 간을 식초로 또 합니다. 그냥 이제 그 밀감하고 바나나만 하면 약간 뭐 좀 달기도 하고 닝닝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거기다가 식초를 조금만 이제 간, 소금 간 하듯이 식초만 조금만 넣어가지고 이제 이 유원 플러스균 넣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게 이제 그 저 맛있게 이렇게 됩니다.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한 그릇 먹는 거죠. 딱 먹고 그 다음에 식초 이제 약간 이제 적용 그 기계에다가 이제 적용물 조금 식초 약간 부어가지고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뭐 책도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요즘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동영상 같은 것도 이제 한편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한 시간이 금방 가죠. 그렇게 이제 보통 뭐 저는 했다면 한 시간씩 합니다. 뭐 이제 덩치가 있다 보니까 요까지 이제 오는데 여러분들은 한 2, 30분 정도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20분 이상을 잘 권장하지 않습니다. 이제 열이 이렇게 너무 막 차고 그러면 혈압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막 어지럽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족욕에 대해서 조금 보니까 보통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를 많이 권하는데 저는 뭐 이제 한 요까지 오면 한 30분 될 것 같아요. 그래 열이 요까지 올라 그러면 이제 심장까지 올라 그러면 한 1시간 정도는 돼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. 뭐든 하여간 오래 해야 되고 뭐든 좀 많이 먹고 이렇게 해야지 저는 좀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이거 한 달 정도를 했는데 많이 제가 좀 좋은 걸 느낍니다. 그래 도대체 이게 원리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이제 요 아까 중에 거기다가 이제 밀감에다가 바나나에다가 이제 유원 플러스균 이제 몸에
이제 유익한 인체의 균이죠. 이제 몸에 좋은 균을 이제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먹었잖아요. 그러면 이 안에 보면 이제 균들이 쫙 퍼져 있죠. 근데 이제 조격을 하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? 올라가죠. 이제 제가 평소 온도보다 이게 조금 더 올라가니까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발효가 더 잘 되는 거죠. 그럼 안에서 막 빨리빨리 이렇게 발효를 하면서 이제 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하고 나니까 똥도 좀 더 잘 노는 것 같고 그냥 뭐 이렇게 균 조금 먹는 것보다 요 조격을 하면서 먹으니까 더 좋고 또 이 발에 식초에다가 물에다가 조경물에다가 식초를 조금만 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뭐 피로도 좀 덜한 것 같고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야 이거 괜찮은데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집에서 이제 이렇게 식초를 만들다 보면 이제 조금 영 맛이 없는 식초가 있어. 이거 먹으려니까 너무 맛이 없어. 좀 비릿해. 뭐 이런 이제 식초들은 조경용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십시오. 그리고 맛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밀감하고 갈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시고. 그래서 거기다가 이 유원 플러스 균을 조금씩 타가지고 드시게 되면 이렇게 몸이 빨리 이렇게 이제 좀 팍팍 퍼지고 이런 걸 이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자, 이게 제 경험입니다. 뭐 이게 또 어떤 분한테는 또 안 맞을 수도 있죠. 네,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좋으면 계속 한번 해보시고 난 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. 그럼 뭐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들 평소에 하는 그런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해보니까 저는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